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구원하시냐? 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원하신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일단 구원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말선 씨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유가 없는 자를 어떻게 자유를 준다. 죽은 자를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다는 말과 생명이 없다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그렇죠. 조건적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것은 조건적으로 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잘 섬기면 복 받을 것이고 잘 섬기지 않는다면 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잘 섬겨야지. 진짜로 잘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잘 보일 생각만 하는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그 섬김을 내가 마음 놓고 푹 믿고 그 섬김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여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거 이미 약속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섬김을 열심히 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막 간단히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주의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구원하신다는 게 뭐냐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그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를 딱 알고, 이제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걸 딱 알고 나면, 왜 구원하시냐? 라는 질문의 답은 벌써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재확인하기 위하여 한번 성경 말씀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이 모든이란 말이 중요해요. 어떤 세리와 어떤 죄인이, 이거 아니고 뭐예요? 모든.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다가왔다. 참, 이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이 세리, 그 당시 뭐, 죄인은 여러 가지 감옥에 갔다 나온 전과자니,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있겠지만,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정말로 참 악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어느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 그래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착취해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자기도 먹고. 그래서 자기가 많이 먹으려면 많이 착취해야죠. 그래서 정말,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걸 알아도 이 세리한테 손을 못 대. 왜? 손댔다가는 어떻게? 로마 군대 잡혀가서 죽어. 그러니 세리들은 맘 놓고, 뭐예요? 착취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정과자들이나 이런 세리들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놈들이다. 그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뭐 세리들 자신들도 생각하기를 자기들을 봐도 악해요, 안 악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 세리들 자신들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같은 놈은 절 천국에 보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뭐 천국에 못 갈 거, 지옥 갈 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어떻게? 로마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뺏어가지고 호의호식 하다가 지옥으로 다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자포자기를 했기 때문에 악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자포자기하지 않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나올까?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교회 갈라 댕길라 그래도 교회 측에서 어떻게? 오지 마시오. 뭐 너희 같은 놈들 오지 말라 이러진 않지만 가도 완전히 왕따를 시키니까. 가봐야 뭐? 대접만 받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교회 나갈 그런 세리들은 교회 나갈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자기들이 뭐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이 받아줄 리도 없고 그 조건적인 하나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 지역에 나타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다 이 말이야.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중풍병자도 고쳤대. 문둥병자도 고쳤대. 그 중풍병자를 고쳤고 문둥병자를 고친 거하고 그 세리들이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 얘기 들으라고 다 모여드는 그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 이 문둥병자들이 그런 병에, 그런 비참한 병에 걸린 이유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로, 보이지 않는 몽둥이로 대갈통을 때리면 그게 중풍이야. 그러면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몽둥이로, 그 보이지 않는 몽둥이를 풍이라 그럽니다. 풍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풍이란 말은 바람이란 말이죠. 바람이란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악령이, 악령 맞은 거를 하나님의 영을 맞은 걸로 그렇게 오해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모든 중풍병자들은, 누가 몽둥이로 때린 거요? 예, 네, 하나님이 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는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문둥병 그 죄인들 그 문둥병은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 보이지 않는 채찍으로 쳤어. 채찍으로 때리면 여러분 그 채찍 맞은 그렇죠 흔적이 나잖아요. 그게 이렇게 쫙. 쫙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채찍 맞은 것처럼 나오냐 하면 문둥병균은 신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신경이 어떻게 척추로부터 어떻게 갈비뼈 사이로 쫙 이렇게 나와있다. 갈비뼈 사이. 그러니까 채찍 맞은 겉에요, 안 겉에요? 겉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고쳐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이 세리들이 볼 때, 와,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중풍이나 문둥병은, 그 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준 병을 누가 어떤 인간이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이 준 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어?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라는 이 목수가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 야 이거는 근데 문둥병, 중풍병자들은 다 뭐 죄가 많기 때문에 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고쳐준다. 자기들이 회당, 교회를 가도 교회 하나님은 자기들을 배척하는데 아니 예수라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청년. 서른 살밖에 안 된 청년은 참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만지면 병이 나고 와
그러니 그 세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중풍병, 문둥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중풍 하나님이 주신 벌로서 중풍병, 문둥병으로 걸렸다면 저 사람이 저 예수가 그 병들을 고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죄를 다 용서하고 어떻게? 예, 네, 병을 낫게 하는 상징이죠. 그렇죠. 예. 네. 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젊은 목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와,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들을 때, 그렇다면, 그렇죠? 문둥병에 걸릴 만큼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했다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지은 죄도 뭐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이시겠네. 박수! 예! 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한 명도 안 빼고 뭐예요? 모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실 때 안 나타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 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꼭 속들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들은 천국 못 가도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다고. 즉,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한 사람도 안 났다. 그러니 이게 무엇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은혜의 하나님. 바로 사망과 생명의 하나님. 매 투쟁이 벌어졌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필요 없을 때는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 잘 댕기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회 헌금을 다 천만 원씩 예. 1억씩 다 건축 헌금 할 때는 5억도 내고 이래서 하면 온 교인들이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저 장로님, 권사님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예요. 저렇게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보면. 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막 이랬어.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를 가지고 고민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 얘기는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인지, 조건적인 말인지 아닌지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이, 세리와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말하고 반대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맨날 무슨 얘기밖에 못 들어요. 이 율법은 이렇게 지키는 거고 이렇게 지키는 거고. 사랑에 대하여는 얘기 없어. 응?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들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무슨 뜻이었더라? 예수를 만나게 해서 구원하라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하면 모든 세리들은 이제 다 자기들 친구니까, 그렇죠? 다 연락해서 다 모여. 그래서 다 들으면, 우리 같은 악랄한 놈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세리들이 그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나면, 세리들끼리 나중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같은 놈들도 사랑하시네. 그러면 우리 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이게 이제 진심으로 어떻게 우러나와서 새롭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든 세리와 죄인들은 다 뭐예요? 모여들었지만 자기들은 하늘나라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응? 아니, 하나님이 이런 놈들을, 세리와 이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세리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뭐예요? 세리처럼 나쁜 놈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뭐 철저히 왕따 당하고 사는 거죠. 서기관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이 사람, 예수는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도 인사를 나누어도 죄인 취급받던 그 시절에 예수는 어떻게 그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누구와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절대로 혼자서는, 내 마누라 없이 혼자서는 어떤 여성하고도 식사를 같이 안 해. 그렇죠. 그거 참 착한 남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사이가 그냥 그런 사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나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식사 같이 할 만큼 나는 이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 뜻입니다.
참 감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맨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응? 자기들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리, 죄인들, 대화도 나누지 마. 응?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문둥병 탁 고치고, 예, 중풍병 탁 고치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는 거? 와,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무조건적 사랑 있으신 분이면 정말 좋겠다.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런 분이면 좋겠다. 벌써 하나님은 그런 분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부터가 구원의 시작이야. 아시겠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그것이 싫어! 왜 싫어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가르쳐 놓은 게 무너지네. 이런 걸 기득권이라 그래. 오늘날도 여러분, 만약 제가 가르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회에 좀 더 널리 알려진다면 기득권들이 와 대단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거를 숨길 수가 없어. 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생명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하십니다. 뉴스타트 한다고 하면서 저도 덩달아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음식을 함께 먹느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자.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냐? 식사를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유가 이제 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재산이고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양이 귀하고 양과 염소, 소 이런 게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느냐. 그만큼 양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리면 큰 손해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양이 100마리 있어도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는 야 너희들 여기 좀 기다려. 그러고 어떻게?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네?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는다? 찾을 때까지. 아, 이제 이 말이 중요해. 대충 찾아보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한 번쯤은 찾아보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뭐 한 시간쯤은 찾아보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찾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 찾지? 그렇게 너희들 찾지? 그거하고 같은 거야. 내가 이 세리들, 이 죄인들을,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걔네들은 나한테 뭐예요? 너무 귀중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양, 나쁜 양. 그렇죠? 비싼 양, 싼 양. 이렇게 해서 다 이 계급을 맥혀놓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너희들, 서기관, 너희들, 서기관들은 다 신학대학 박사급이야, 교수급이야. 바리새인들은 아주 잘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이야. 이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엘리트들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중요 인사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중요하다. 그러나 저 죄인과 저 세리들은 하나님한테 필요 없는 존재다. 그렇게 차별을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그렇게 양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첫째, 너희하고 얘들하고 차별 없다.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 기득권자들이나 얘들, 지금 완전히 왕따당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나에게는 뭐예요? 양들처럼 중요한 존재다. 박수. 이런 얘기.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찾다가 끝나진 않는다. 언제까지?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나는 꼭 뭐예요? 찾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리들이나 악랄한 세리들이나 그런 죄인들까지도 귀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구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할 만큼, 어떻게? 괜찮은 놈들이기 때문에, 잘 봐줘서, 구원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로 다르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5장 하나님이 말씀한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는 어떻게 다르다.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길과 너희가 알고 있는 길은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길도 너무너무 다르다. 얼마나 달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9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네. 엄청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리 같은 놈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지옥불에나 던져 버리고 그럴 만큼 쓰레기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을 너희만큼 중요한 사람으로. 감동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께 최고로 가치가 있다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바리새인들 정말 존경스럽고 부러워. 우리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돼야 천국을 갈 텐데. 그런 사람들이었어.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꽉 존경.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야, 우리 밥 같이 먹자. 앉아라. 야. 그럴 때, 이거는 혁명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는 하나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게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그러죠. 계속 죽이라고 그러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떻게? 그러다가 그가 양을,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면, 자, 여러분, 여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양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잘못한 걸로 됩니까? 목자가 잘못한 걸로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호주의 그 멜번이라는, 멜번이 참 좋더라고요. 멜번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호주에 이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가서 살아요. 근데 폴란드는 옛날부터 참 가난했고, 폴란드도 고생을 많이 한 나라예요. 맨날 러시아, 소련의 위협을 받고, 벌벌기고, 그러다가 또 뭐요? 독일에 점령당하고, 이래서 아주 평화롭게 살아본 날이 별로 없는 그런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은 참 좋아요.
제가 폴란드 가가지고 병 갔어. 완전히 백인들인데, 금발에다가, 완전히 백인들인데. 백인들인데, 백인들은 주로 어때요? 활발하잖아. 여자들도 뭐요? 여자들도 세다고. 여자도, 할 말 뭐요? 다 하고, 막, 그건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본부장처럼 그렇죠. 네. 하는데, 저는 폴란드를 탁 가니까, 여자들이 고분고분 하면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야, 정말. 근데 그게 이제, 슬라브 계통이라서 그렇대요. 근데 이제, 앵글로 계통, 여자들이세요. 그 모습은 같은데, 그 유전자가 좀 달라서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폴란드 사람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참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제가 폴란드에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 폴란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호주에 이민 가 있는 친척들한테 막 그 강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는 이제 폴란드 사람들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막 부지런히 돈 벌려고 그래요. 그런데 호주 사람들은 백인들은 뭐 적당히 일하고 뭐 적당히 살지 뭐. 그런데 막 폴란드 사람들은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보면 호주 본토인들, 백인들의 교회는 후질구레, 건물도 싸구려. 그 폴란드 사람들이 교회를 지으면 막 그럴듯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폴란드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호텔에 묵는 대신에 그 교회 원로, 폴란드 사람, 원로 목사님 집에 묵게 됐어요. 그리고 그 폴란드 음식도요, 우리 음식하고 참 비슷해. 예. 그래서 그 맛도 우리 입맛하고 참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내면서 아주 가까워졌어. 근데 그 폴란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그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간 거야. 그 당시 독일군들이 폴란드 청년들을 다 잡아가지고 2차 대전 때 총알바지로 사용했다고 맨 최전선에 해서 막 그 나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양치는 목자가 됐어. 그래서 양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양을 잃었다, 양 한 마리를 잃었다고 그랬는데, 양은 목자만 졸졸 따라다닌다 그러는데 어떻게 잃을 수가 있냐, 목자가.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그렇다고 양은 목자가 잃어버릴 수가 없대. 그런데 이런 양은 도망간 양이래. 그 양은 도망을 안 가는 동물인데 겁이 많아가지고 다 목자만 따라 졸졸졸졸졸 따라가요. 그런데 한 100마리 정도가 있으면 양이 그 중에 꼴통이 한두 마리씩 거기 있대. 요것들이 토끼인데요. 요것들이.
그래서 이 양도 이제 목자가 잃었다. 그러면 이건 토끼 놈이래. 예, 토끼 놈인데 그 토끼 놈은 다 꼴통들이래.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말해도 돌연변이가 있잖아요. 그 돌연변이들이 거기 있대요. 그 학교 선생 해보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 반에 그렇죠. 아유 꼴통이 한 두 놈씩 있어. 진짜 말 안 듣는 놈들.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아 역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잃었다는 말은 그 중에 꼴통이 토끼였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도 성경은 꼴통이 토끼였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마치 그 목자가 그 양을 잃었다고. 왜 이렇게 표현할까? 그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목자 예수. 그러니까 목자 예수로서는 예수라는 목자로서는 꼴통이 토끼여도 어떻게?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가 잃은 걸로 표현한다.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계신 말입니까? 예수가 하고 계신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아서 헤매다가 이제 목자도 배도 고프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신경질도 나고 아, 이 새끼가 또 토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자라면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새끼가! 너 때문에, 새끼, 내가 저녁밥도 못 먹고 지금. 그럴 텐데, 그렇게 토끼 놈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어떻게?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목자로 하여금 자기를 구원하기에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 뭐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 그러니까 양이 양이 잘못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목자는 처음부터 이 자식이 저 목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구원해야 돼요. 예, 늑대한테 잡혀먹을까봐. 잡혀먹기 전까지 빨리 혼신을 다해서 구원해야 돼. 구원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참 그래서 우리는 제발 이제부터는 나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 쌓지 말라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라니까 그거는. 나는 과연 천국 갈 만큼 믿음이 좋을까?
제발 그런 소리는, 응? 예? 네? 그렇죠. 그거는 악령의 소리다. 이 말, 악령의 소리. 네? 그거는 하나님을, 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큰 사랑을 모욕하고, 어? 그죠? 어, 지금부터 검사 시작. 나는 힘든데. 조금 기다려봐. 어? 아, 내년에 보고 좀 좋아졌으면 그때 내가 제거하고 넌 대기 상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아,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를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자리에 자기를 놓고 우리 자신이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이 받아들여